책은 어디에나 있지만 책이 그곳에 있어 더욱 빛나는 공간이 있다. 골목 사이 강화도 동네 책방을 따라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는 하룻밤의 책여행. 책과의 동침 강화섬 북스테이. 강화섬 아랫자락 온수리에는 일상을 벗어나 잠시 나만의 오롯한 시간을 찾을 수 있는 북스테이 공간이 있다. 책방 시점은 책을 보며 사는 곳. 정말 그대로 책방이에요. 네. 좋은 책이 많이 있는 책방. 저희 책방이는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하고 어울리는 책들. 인생의 어떤 시점이라고 한다면 직장인분들이랑 이제 한창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퇴사를 고민하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나답게 사는 거 뭘까? 이런 거에 어울리는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햇살 아래 얼마만인지 모를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아침. 머무르는 공간과 여행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재밌게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여행을 하나의 일처럼 아니면 뭔가 퀘스트를 깨야 되는 게임처럼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하루 정도는 아주 진짜 심심하게 정말 그렇죠, 책만 가지고 본다든지 아니면 실컷 잠을 잔다든지 좀 그렇게 여유 있고 좀 느릿느릿하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 공간을 제일 잘 이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옛흔적이 길 따라 고스란히 남아있는 강화도. 그 골목 사이 오래되고도 새로운 동네 책방들이 있다. 저희 소금빛 서점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서점이 되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100년 된 한옥에서 서점을 하고 있고, 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은 강화도에 관한 책들, 강화도에 사는 작가들이 쓴 책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서점만으로는 좀 느낌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릇 가게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강화도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강화도 산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 저희 서점을 찾는 손님들이 그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곳 가운데서 그런 위로와 힐링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1960년대와 2020년대가 공존하는 동네 문화공간입니다. 저희 책방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그림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그림책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 그래픽 노블 이런 것들이 주로 있어요. 최근에 특히나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와서 책을 사가시는 분들 보면 아이들 위해서 책을 사시는 것보다 본인 위해서 사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50% 이상이라고 봐요. 이도 수도권이긴 하지만 사실 좀 외져요, 강화는. 그래서 지금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있으신데, 그런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안 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강화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림책을 즐기고 향유하고 실제로 또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자의 공간에서 책과 함께 저마다의 꿈을 품은 강화도의 책방, 그리고 사람들. 그 이야기가 있는 공간 속으로 떠나보는 여유로운 여행. 강화섬 북스테이.